안녕하세요. 도쌤과 함께하는 보석 감정 산업 기사 뽀개기 5강 보석 감별 첫 번째 첼시 필터 정수법 경도 좋은 검사 투명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까지 1과목 보석 특강에 대한 강의가 끝났고요. 오늘은 이렇게 보석 감별 이제 5강이 시작되고 앞으로 이렇게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첼시 컬러 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첼시 컬러 필터에 대한 설명 부분이 나왔고요. 보석 감정사 뽀개기 12강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첼시 필터는 빛의 특정 파장이 흡수되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 기구로서 진한 적색과 황록색 빛만 통과시키는 두 개의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수법으로 비중을 계산하는 공식이 문제로 나왔고요. 보석 감정사 뽀개기 7강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정수법을 이용해서 보석의 비중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공기 중에서의 중량 빼기, 물 속에서의 중량 분의, 공기 중에서의 중량, 이게 이 비중 공식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공기 중에서의 중량이 이렇게 있고, 물 속에서의 중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빼고 나누면 비중은 2.66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비중을 구하는 공식과 이 예문에 한번 예시에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도 검사, 좋은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도 검사에 대한 설명과 보석과 좋은 색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석 감정사 뽀개기 13강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도 검사부터 보겠습니다. 경도 검사란 보석이 긁힘이나 마모작용에 견디는 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검사하려는 이쪽의 보석을 이쪽 경도 심으로 긁을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경도 측정을 하면 보석의 일부가 파손, 흠집을 낼 위험성이 있으므로 연마가 끝난 보석은 경도 검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측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석의 뒷부분을 조심스럽게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좋은 검사입니다. 광물의 분말을 좋은 색이라고 하며, 좋은 색을 알아보려면 광물을 좋은 판에 그어보면 됩니다. 라피스라줄리, 이렇게 생긴 보석이죠? 이 라피스라줄리의 좋은 색은 청색이고, 소달라이트의 좋은 색은 백색이고, 산호의 좋은 색도 백색이고, 헤마타이트의 좋은 색은 적색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명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명도의 보석의 투명도 검사에 대한 설명이 문제로 나왔고요. 보석 감정사 뽀개기 4강을 보시면 자세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투명은 TP 보석에 빛을 투과시킬 경우에 매우 약간 또는 전혀 왜곡되지 않게 투과하고 보석을 통해 사물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펜 라이트를 통해서 보석을 빛을 투과시키면 거의 그대로 투과가 되죠. 그리고 글자 위에 보면 보석을 올려놓고 보면 선명하고 뚜렷하게 글자가 보입니다. 아투명 STP는 보석에 빛을 투과시킬 경우에 빛이 약간 왜곡되어 투과하고 보석을 통해 사물을 보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빛이 약간 왜곡되어 투과되고 있고 이 안에 글자가 좀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투명 TL은 보석에 빛을 투과시킬 경우에 빛이 확산되어 투과하고 보석을 통해 사물을 보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석에 빛이 이렇게 확산되어 투과하고 아래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반투명 STL은
보석의 빛을 투과시킬 경우에 빛이 보석의 가장자리의 얇은 부분을 통해서만 빛이 투과됩니다. 이렇게 얇은 부분을 통해서만 투과되고 사물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오라고 하고요. 불투명은 보석의 빛을 투과시킬 경우에 빛이 전혀 투과되지 못합니다. 빛이 거의 전혀 투과되지 못하고 사물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강 보석감별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